자, 시원한 커피 갖고 왔습니다. 고마워. 오줌 나왔어? 아니, 아직. 와, 터졌다. 이게 되네. 와, 딱 걸렸어, 김아연. 대박. 어플에서 김아연 씨 찾았어요. 나이도 거짓으로 올려놓고. 이승준 씨 말이 다 사실이었더라고요. 거봐요. 아니, 자기 변호사한테 거짓말 치는 사람도 있어요? 네,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아직 100% 확실하진 않지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. 확인될 때까지 혹시라도 원고한테 김아연 씨 남편분한테 죄송하단 말은 하지 마세요. 사과하시면 내연남인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. 설마 남편분이 저한테 연락까지 할까요? 제 말 무조건 명심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뭐? 아, 도와준다며.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도 아니고. 아니, 뭘 그렇게까지 해, 한병. 아, 진짜 미안. 근데 이승준 씨 너무 억울하잖아. 20대 초반 청춘인데 빼도박도 못하게 상관난 판결 받게 생겼어. 정의를 위해서. 응? 딱 한 번만. 아, 안 돼, 안 돼. 그러다가 만약 나 잘못되면 뭐 한병이 책임질 거야? 어, 당연하지. 책임질게. 아, 그래도 안 돼. 아, 이건 진짜 아니야. 저, 혹시 허그허그... 변호사님?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 일단 한 게임 치실까요? 좀 쉴까요? 네, 괜찮으세요? 테니스 잘 치시네요. 아, 아니, 아닙니다. 잠깐. 죄송해요. 제 저혈압이 좀.